헌법 2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공무단임권의 의의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무단임권의 의의, 공무단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공무단임권인데, 그러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란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단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자, 이게 공무단임권의 의의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공무단임권은 각급 공직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직 이외의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무단임권이 피선거권하고 선거직 이외의 공직 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구나.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국민 누구나가 국정의 담당자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참정권을 뜻한다. 공무단임권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공무단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자, 이렇게 공무단임권 내용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오늘날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단임권의 내용에는, 자, 이게 시험에 또잘 나오죠. 공직 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무단임권은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하고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한 신분을 박탈을 금지하며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그래서 부당한 직무 정지로부터 보호한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무단임권의 보호 행위는 공직 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시면 마찬가지죠. 공무단임권 보호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험이에요. 25조 공무단임권 보호영위에서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사항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큰 어떤 그 부대라든지 여기에 이제 상위 어떤 그 단체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군무원을 배제시켰는데, 그래서 군무원이 그걸 다툰 거예요. 나도 이제 저큰 단체, 그 국방부나 이런 데갈수 있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든지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본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거 요 내용도 좀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공무단임권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는 제대군인 가산점 판례하고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과 관련된 가산점 그 판례가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와 관련돼서는 일단 결론부터 위헌, 제대군인 지원. 일단 32조 6항을 한번 먼저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상위군검, 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은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러면 제대 군인은 여기에 포함돼요?
제대군인은 32조 6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군대를 가지 못한 장애인 등의 공직 시민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서 공무 단인권이 침해된다고 봤죠.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 제도와 관련돼서 그 위원 결정한 요 판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대한 공직 시민권의 제한은 헌법 32조 6항 국가유공자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 예외로서 이 사건 가산점 제도는 청구인의 공무 단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헌법 32조 6항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어떻게 돼요? 종래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도 국가유공자의 뭐 유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여기에 포함돼 32조 6항에 의해 보호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판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32조 6항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유공자의 가족에 대해 가산점 부여하는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32조 6항이 근거가 아니라 그랬죠?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이 공무단인권 행사에 있어서 일반 응시자들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은 그들의 공무단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판례들이 그 공무단인권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그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